자, 샌드박스 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전투가 가능한 다양하고 방대한 모드까지 있고 유저 한글로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마운트 헤블렛 너무 어거지로 설명한 것 같은데, 아, 너무 됐고요. 시작합니다. 아, 아침에 스타크래프트 했군요. 오랜만에 재밌더라고요. 8명 개인전에서 간전놈들을 훈수 드럽게 뒀는데 내가 다 이겼습니다. 내가 그거 이길 줄 몰랐어. 캐리어로 이겼습니다. 아, 개꿀잼. 아, 사실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마침 캐리어로 이겨서 기분 좋게 끝났죠? 내가 캐리어로 다 쓸어버렸다 이거야. 우리 민병들 어디가? 따다다단. 우리 보시면 이제 군단병이 많아졌죠? 빨리 경험치랑 숙련도 잡아먹고. 라볶이 먹더니 배가 너무 불러. 빨리 잡아먹도록. 돌격 피해 좀 봐라. 그렇지. 그렇지. 군단병. 프레데릭. 아, 등등. 길이 전륜하죠. 야, 민병 너무 약하다, 근데. 한손보기 노딜이야. 오케이. 밥이 하나도 없네? 지금 부대 세력 관계가 아 살레온이랑 아직 적대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와버렸는데 빨리 밥이나 먹이겠습니다. 어렵고 나발이고. 노래가 조용하네요. 키워볼까? 에몬 마을. 어디 바쿠스 승차감 좀 볼까 해서 들어왔는데 승차감은커녕 똥만 싸고 있거든요. 바쿠스 레벨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습니다. 레벨링을 많이 해서 도노반 몇이야 지금? 20이죠? 25 정도까지 추가 이제 전부 다25 정도가 되면은 22 정도만 돼도 굉장히 병사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운영하기 쉬워져요. 마블 스카이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블 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블하 이거 이번 판 돌아간 지도 꽤 됐죠. 이제 슬슬 꽤된건 아닌가? 며칠 안 됐나? 가끔 하니까 격일로 하나요? 격일도 안 하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3일에 한번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이제 화수가 넘어가다 보면은 끔찍할 겁니다. 어느 순간 반년 뒤에 접속을 했는데 이 새끼 이거 아직도 하고 있네. 아, 이 느낌 딱올 거예요. 아니, 이걸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거거든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저번에 한번 방어를 했죠. 방어를 하고 도로 뺏겼는데 언제 다시 잡아먹으려고. 오, 개꿀이죠? 화평만 안 맺으면 돼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득 본다 이거. 우리가 돼버렸어, 제국인데. 동질감이 생겨버렸잖아, 계속 같이 사니까. 시바도로성 먹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 저쪽은 어차피 얘네가 총사령관으로 먹을 것 같고. 어우, 야, 딱 왔죠, 지금. 병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뭉쳐 싸우면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싹 모여봐.
같이 덤벼야 되는데 어차피 내 병사가 전부니까 내가 가자. 난뭐 금방 올리니까.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에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었는데 싶다가 마지막 게임이 재밌었어. 역시 민속놀이야. 역시 마지막 게임 재밌었어. 그거 이길 줄 몰랐어. 개인전이 약간 그런 게 있다. 이겼을 때 희열이 좋네. 야, 파랑색이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내가 이길 줄 아무도 몰랐을 거야. 자원 빼는 능력 개사기네. 상대 자원을 빼서 내가 쓰니까 멀티가 필요 없잖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디 어그로 많이 끌었으면 됐어. 그렇지 그렇지. 나꼭 이렇게 화면 해줘야 돼? 그렇지. 내가 오래 끈거 치고는 내려온 게 없네요. 내려온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기하고 있었구나. 아니네, 내려왔네. 정신줄 너무 놓고 게임하는데. 잠깐만. 방송 화면이 더블이 됐는데? 8키가 생겼는데, 잠깐만요. 왜 생겼지? 됐다, 그냥 보자. 근데 음량만 볼수 있게 해놓고, 조금만 올려. 노래가 되게 적게 송출된다. 오디오를 키워야겠어? 많이 적네, 이거. 패치됐나 본데. 80%? 이러다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방송 박살난다. 야,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눈치 없이 말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이제 게임이 시끄러워지면은 내가 조용히 보고 있다가 이제 멘트 쳐야 되는데, 게임이 시끄럽던 안 시끄럽던 나는 그냥 닥치고 멘트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영 줄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살이면서 해야겠어. 지쳐 내가 풀어줄게. 와, 미쳤는데? 별로 안 좋잖아. 또 뭔가 멋있다, 야. 이걸로 바꿀래. 이게 더 좋네. 저거 저런 판정이었어? 기억이 안 납니다. 저 Q랑 P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가죠. 사교도였으면 내려갔다. 이교도라서 안 되거든. 이교도 애들 약해. 걔네 악마는 센데 말이야. 밸런스 맞춰놨나 봐. 불안당. 무거운 모닝스타. 무거운 것보다 좋으면 좋지. 놀도록 친목도 해야 되는데 각이 잘안 나오죠? 일단 뭐 제국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벌써 이제 게임 이제 시작했는데 제국 아웃돼 버리 아 제국이 아웃돼 버리면은 제국이 아웃이 돼 버리면은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종이 줄어버리니까. 네이티브에서 이제 제국이 사라져도, 특정 나라가 사라져도 그 구역에 가면은 그 나라 병종이 나오는데, 이 모드에서는 점령한 나라의 병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껴두겠습니다. 나중에 즐거움을 위해서. 시바도로 때리자, 우리.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다, 시바도로에서. 하나도 안 줄었어. 애매한데? 아니요, 모닝스타는 그냥 죽은 거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동료들 숙련도가 올라가면은 갖다 주려고요. 크게 필요 없는데 그냥 뭐랄까 뭐라도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딱히 뭐 모닝스타를 줄 필요도 없거든요. 딱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더센거 같기도 한데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술집에서 도적들이 오잖아요. 걔들을 해치우면 주는데 그냥 뭐 줬으니까 들고 있는 기념으로. 술집에서 싸워서 이긴 기념으로.
쟤 저기서 약탈하는 거 보니까 한동안 안 싸울 것 같은데. 느낌 쎄하다. 지금 들어가서 추가로 나온 병사를 이기는 것도 어려우니까 함부로 붙을 수가 없네. 사바도르성. 나 혼자선 절대 안 나올 텐데. 같이 밀어도 같이 민다고 같이 밀어주나 얘네가. 대기 같이 옆에서 알짱거려 봐야겠다. 말 많이 뺏은 거 보니까 레이브스톤이 내려왔나 봐요. 레이브스톤 내려왔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파이어즈베인이 화평 맺었나? 드샤르가 드샤르가 화평이고 파이어즈베인이 전투였나? 괜찮은 상황이네. 오히려 드샤르가 좀 내놨어야 되는데 얘네를. 지금 너무 공격하기에는 아쉽다. 병사가 딴게 없으니까 에토스를 언제 먹냐 이래서. 이기는 싸움하기 어렵네 여긴. 가세한다. 좋아요. 졸라 치사하네 이건 좀. 가자. 스타크래프트 할라 그러면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야 들어가면 유저도 없고 좀 그렇네. 역시 약간 전략 게임은 멀티 유저 게임은 유저가 없으니까 하기가 좀 그렇네. 나처럼 이제 한물 간 게임들 무덤에서 파내는 사람들은 즐기기가 좀 어려워. 사실 디아블로 2 배틀넷 해도 혼자 하게 되지 않을까. 시참도 없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도 없었는데 뭐. 야, 망치맨도 있네? 이리 와봐. 야, 그걸 한 방에 죽여? 역시. 야, 그 도끼 세다? 야, 묵직한 게내 맘에 들어. 바꿔, 빨리. 바꿔, 마. 어디서 안 바꿔, 이씨. 이거 안 죽는단 말이야? 맞아! 빠져, 마. 그렇지. 어디선 마 그렇지. 야 이거 저쪽으로 때리는 거 느리네. 그렇지. 어디선 뭐 그렇지. 야 오늘 느낌 좋은데 무기 때리는 느낌. 12,000원짜리 무기는 달라. 이 괜찮아서 느낌이 탁 바뀌는 게 역시 모닝스타는 약간 그런 게 없다. 둥기인 주제에 약간 배는 맛이 소리가 약간 배는 듯한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칼은 막 촉촉 이러면 도끼는 춥춥하고 막약막막 이렇게 이게 막 쪼개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칼은 베는 느낌이 있고 망치는 또 이제 묵직하게 뭐라고 해야지? 푹푹? 그런 게 있는데 모닝스타 좀 애매해. 둥긴 주제 촉촉이야. 널도르 세력과의 관계가 -7로 회복이 됐네요. 아, 도끼 느낌이 난 제일 좋은데, 취향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약간 도끼로 한번 때리면 약간 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약간 짜릿한데. 아, 난 약간 이제 망치도 좋긴 한데, 만족이 안 된단 말이지. 도끼 팔라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디아블로 저거 양손 도끼 질딘 하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왜 그렇게 잘 만든 게임을 운영을 그렇게 하냐? 아니 스팀에서는 옛날 고리 짝짝 지금 발더스 게이트부터 해서 엄청 옛날 게 크로노 트리거부터 해서 막다 지금 롱맨 레거시 컬렉션부터 해서 다 지금 무덤에서 판에서 막 흥하고 있는데 잘 팔고 있는데. 걔네 무려 디아블로 2를 그렇게 야 어제 오랜만에 까니까 확실히 뭐 옛날 야 파이어 살레온과 파이어즈벤 화평했어? 이거 좀 위험한데? 우리가 한 것보다 낫긴 한데 좀 그렇네. 여기 이길 수 있냐? 옛날처럼 뭐 CD 뭐 3, 4개씩 저 집에도 지금 있거든요. CD 3, 4개짜리 디아블로
그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대가 어떤데 CD키를 입력을 해. 언제 뺏었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흥하냐 진짜? 이길만한 놈 이겨야 되는데 엘프와인 정도면 지금 굉장히 센 영주죠. 장궁병에다가 별로 좋진 않다. 짬뽕인데 어떻게 되겠는데 잘 붙으면은? 우리가 세서? 아 전사가 좀 남네. 붙어보자. 두번 싸우면 이길 것 같아. 딱뭐 해봐. 심지어 디아블로 1부터 할까 했거든요. 1하고 2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무슨 1은 있지도 않더라고요. 블리자드 게임 목록에서 2도 없었고 어떻게 까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들어갔더니 클라이언트 4계정 들어가서 내가 구입한 게임 들어가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받았는데 1은 목록에도 없더라고요. 다른 목록도 찾아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디아블로 시리즈를 스팀처럼 이제 옛날 게임에서 돌아가게 만들어놨으면은 약간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얼마나 인기 많겠어. 지금 만 원이던데 판매가 지금 3만 원 정도 사지. 그 정도로 패치해 놓으면은 3만 원, 5만 원 정도 사지. 디아블로 2는 그만한 게임인데 살려주세요. 진영 짜고 있네 치사하게 얘네들. 망치맛 좀 봐야겠어. 조합이 굉장히 이제 짬뽕인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병사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마 한 티어 높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뭐 비벼치지 충분히. 저렇게 많았냐 기병이? 내 계산에 없었는데 이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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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교환 좋죠. 아나뭐 했냐? 갈수록 밀어내고 있어 키보드를. 머리 좀 떼자. 오, 야. 그렇지. 야, 이거 머리 때리는 이 타격감 좀 봐. 야, 투구 찌그러졌으면 진짜 갓겜인데. 2008년도 게임한테 뭘 바라냐. 배너로도 안 찌그러질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너무 오바야. 너무 내가 많은 걸 바라고 있어. 내 생각에 향후 10년까지 맞는다고 찌그러지는 게임 안 나올 것 같다. 야, 이거 뭐 했냐, 나. 왜 이렇게 한 방에 못 잡냐? 어우, 그렇지. 그렇지. 넘어지는 거 봐라. 그렇지. 그냥 발라는데? 그냥 이기고 있죠? 깜짝이야. 말 조종하는 조련술 봐라. 야, 잠깐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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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 마라. 찔러, 찔러. 아, 날 찌르지 말고. 하. 말 더럽게 잘 알아듣네 진짜. 그걸 와서 찔러버리네 찔러 하자마자. 저 정도 병사면은 충분히 밀지. 야잘 찌르는데 자투도 있어. 어디서 섭외해왔냐? 안 되지. 야 이거지. 좀만 가다듬으면은 공성전 해도 된다. 추가 민다 이거. 풀어주겠네. 그렇지. 와우. 싫어하냐? 무장공병 좀 애매한데. 검사 7명 개꿀이죠? 검사는 이제 다음 티어까지 올리면은 지금 갖고 있는 보병 중에서는 이거 최강급이니까. 좋은 거 많긴 한데 보병 조합 짜고 싶은데 자리도 조금 남았고. 남기자. 포로마 가져가자. 조합을 단단하게 짜놔야지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순수 보병으로 중보병으로 가겠습니다. 당장 목표한 이제 백병전 위주로? 애매하게 한줄 남네? 모험가. 모험가 저거. 무슨 모험가가 말을 타고 다녀. 걸어 다녀. 모험가면 이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 이제 어디 말뚝 박아놓고 생활하는 그런 직업이었나?
너 편하게 먹고 살잖아. 말 밥값은 어떻게 되죠? 모험 가면 약간 이제 주머니에 있는 빵 조각이 먹으면 사는 그런 직업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복지가 잘돼 있어? 병정 좋아. 아까 엘프아인에서 지금 빛을 봤다.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기사단 배제하면 어느 정도 비벼진다 이거. 지금 굉장히 내가 빠르게 지금 무역하면서 공방을 맞춰서 그렇지. 평범하게 즐 게임 하면 아직까지 무역일 겁니다. 아직까지 무역을 안 하고 그냥 공방을 할 거예요. 투기장 돌면서 공방을 아직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동료 다 모으고 할거다 했기 때문에 조셀린이 없지. 조셀린 정도는 뭐. 조셀린은 나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있나 뭐. 그렇지, 그렇지. 잡아먹고, 그렇지. 아, 야. 아!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놀돌이랑 친목질해서 리디아 풀리면은 장비도 받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중간에서 껴도 중립용을 못 먹었는데, 돌돌이가 만약에 이제 친목질이 잘 돼서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받아 먹을 여건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기병만 끌고 오자. 기병 없이, 기병 보병 없이 어디. 야, 반타장들 잘 가는데. 어? 잘 가는데. 아, 잠깐만. 아, 그걸. 야, 꽤센 말인데 이거. 이거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그렇지. 그렇지. 이게 군단병의 맛이지. 솔직히 데미지는 낮은데? 군단병 좀 낮잖아요? 양손 뭐 찌르는 거에 비하면은. 튼튼하니까 이제 비슷한 티어끼리 싸우면은 생존율도 높고 든든해. 방패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막는 것도 잘 막아주고, 화살 같은 것도 옆에 있으면. 카이트 실드인데도 잘 막아줘? 옆에 있어서. 쓸만해? 디자인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마음에 들어요. 깔끔해? 아, 저 투구 쓰는 놈들은 다른 게임에서는 빤스만 입고 막 뛰어다니는데, 망토에 변태같이 깔끔하게 다 입고 있어.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사냥꾼. 경보병 검사만 좀 올려줘야 되는데. 아, 놀도르는 국가가 아니라 엘프 종족이에요. 엘프 종족인데 정확히 엘프라고 하나? 엘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내 댓글로. 근데 이제 얘네가 지금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친목질을 하면은 여기 이제 엘프의 그 성인가? 도시인가가 생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번에 세계정복 할 때까지도 못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몇번 싸웠던 건 기억나는데, 공성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슬슬 책 읽어야겠다. 한 번만 더 도와주고 책 읽어야겠다. 어딘가 있을 텐데. 파이어즈베인. 아, 파이어즈베인 여기다, 여기저기 시비 막 거는데 위험해. 아직 레이븐스턴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그를 끌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득을 챙겨야 돼요.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나라가. 좋아, 좋아. 놀돌을 끼고 이기는 싸움 한번 이겨주고, 놀돌은 친목질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화평 걸릴 때 됐기 때문에. 야, 우리 사이에 왜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사이에, 그렇지, 그렇지. 그거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물수 있어, 물수 있어. 그렇지. 그거를 놓아줬냐? 그렇지. 이거 한번 해주면 이제 친밀도가
평균이 되죠. 마이너스에서 책 읽어서 침묵질하고 이제 평균 상태에서 올리는 게 조금 힘든데 여기서 알짱거리면 금방 올릴 것 같다. 금방 올릴 것 같고 놀돌이랑 침묵질 해야지 이제 쿠이구펜이라는 녀석이 좀 비교적 이제 랜덤성이 적게 상위 장비를 줍니다. 그 장비가 있으면은 생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최고 난이도도 많이 안 죽어요. 방패까지 들고 있고요 지금은. 어우야 사파이어 도끼 사격감 어떨라나? 지금 검은 너무 안 좋고 사격감 마블은 검 쓸만한 게임이 아니다. 딱 들었을 때 디자인은 진짜 깔끔하고 예쁜데 검을 들면은 배는 맛이 없지. 양손검은 배는 맛이 있는데 이리 와. 어디서 샤프르를 들어. 어야 잠깐만 역시 여성시대 강하네. 이리 와봐. 어디로 걸 거야? 그렇지. 그걸 아 그걸 막히냐 놀도르가. 아, 이게 안 죽어? 그렇지. 돌격 데미지 왜 하약 먹었어? 가서 비벼. 어디 갔어? 아, 높은데 떨어지면은 진짜 돌격 잡겠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네. 곡물만 먹고 있죠 지금. 어디 볼까? 아 그래 나 이거 믿고 가는 거야. 정 모험이 얘네가 도와줄 테니까. 아, 지금은 안 도와주지만 얘네가 지금 와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아 그건 안 돼. 야 걔 드샤르는 안 돼. 아 왜 드샤르야 하필. 가자 가자. 그렇지 우리 같은 나라 애들보다 얘네가 더 의지돼. 애매해지는데 이거. 만약 드샤르가 우리한테 오면은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오진 않을 것 같고. 살레온과 화평을 맺고 드샤르가 오면 내가 알겠는데. 저 잡혔지 저건. 오히려 드샤르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황을 보면은 드샤르 이제 기본 베이스 국가가 기병이기도 하고 술탄 쪽처럼 보이지만 술탄이랑 약간 미묘하게 다르니까. 뭐 잡으려 그래. 우리 쪽 체지까지 해방을 해서 국가를 좀 강화시켜준 다음에 야누스의 작업을 걸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약할 때 걸면 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깎아놓은 걸 노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강해서 총사령관 부대가 세면은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전장을 애매하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 보고 내가 양념 쳐놓은 거 먹어버리면은 불편해지니까. 버터. 야, 다섯 명? 제대로인데? 용병이 아직 올라가기엔 너무 멀다. 레벨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좀 머네. 저거 올라가도 양산도 안 되니까 사실 뭐 쓸모도 없고 드샤르가 세긴 하네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약해 상대적으로. 아, 이거 뭐 없나?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한번 해볼까 궁금하기도 한데. 가서 우리 학살자나 파괴자였군요. 뭐 줄카 같은 거 전쟁군 줄카 같은 애들 엮어 보겠습니다. 작은 애가 알짱거리 위험하니까. 759면은 제대로 물리면 도망가기 힘들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내 병사가 약간 티어가 높아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버려지는 게. 압승을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이슬란드리가 막 괴물이기 때문에
여봐. 침묵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로도 이겨지는지. 이거 이득이죠? 아, 근데 이거 화평 맺으면 안 되지. 야, 저걸 맺으면 안 되지. 저 상황에서 맺으면 안 되지. 전쟁을 계속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이득을 보지. 너무 빼는데 저거. 아! 아, 쟤 약한 애 아닌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약한 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쟤가 아닌가? 아니면 좋겠다. 배 아파. 야, 70짜리가 왜안 물었냐? 아, 저거 무는 것까지 보고 온 건데, 저거. 어이, 물리냐? 아, 밤이네. 아, 밥 없어, 나. 혹시 여기서 뭐 버려져도 어차피 자동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데리고 있는 애가 많죠, 포로가. 잘려고야 37로. 그래, 30으로 물어야 돼. 물어지냐? 물어진다, 물어진다, 물어진다. 물었는데 죽었어, 이미.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야, 63짜리, 63짜리. 저 방향으로 가네. 아, 이리 와봐. 잘 튀는데? 파괴자야. 제가 파괴 못 시키는 건잘 아는구만. 와봐. 보급 좀 하자. 버터. 이제 너무 많이 갔는데 쟤. 어디로 들어가야지 잘 몰라나? 쟤 애매하다. 물수 있냐? 물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쪼여봐. 아, 이렇게 먹는 건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얘더 빨라? 아, 쟤더 빠르다고? 왜? 야, 기병 국간 더 빠르다고? 야, 이 정도였어? 더 빠르네, 진짜? 많이 빠르네? 야, 가지 마. 그래. 널 누르건 주. 7명 죽고, 압살이죠? 먹어지는지가 문제인데. 아, 탈출했네. 이거 안 먹어져서 탈출하는 건지, 내가 그냥 탈출을 시킨 건지 그걸 모르겠네. 양꾼, 쟤는 워낙 강하니까 좀 데려갑니다. 하이랜더 정도면 데려갈 만하지. 얘네랑 이 정도면 뭐. 다른 애들 좀 한숨 나오는데? 야, 이게 뭐야? 아, 영번 검사 지금 양산 돼, 안 돼. 공병 빼. 13자리죠? 그쵸? 빠져봐. 너가 빠져야겠다. 안 되겠다. 아. 잘만 올리면 되는데. 유격병 내시면 무조건 갖고 가야지, 저거는. 아, 이 센데? 빼. 쎄도 빼. 얘도 빼. 빼고. 코브라 전사, 암습자, 귀족 습격자, 창잡이, 필멸자, 주술자, 뭐, 많이 있는데. 장교 데려가야지. 빠질 놈 없냐? 다 생생하냐? 하나 빠질 놈? 군단병도 있네? 장교 데려가고, 야, 이거 너무,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누구 빼야 되지? 광전사랑 다 데려가고 싶다. 그냥 다 빠져봐. 저 올릴 거 올렸으니까. 펜도르 중장병 한번 가? 펜도르 중장병 한번 가자. 별로 안 센데 그냥 궁금합니다.
야, 이거 이런 애가 나왔네? 잘 나왔는데. 배신한 롤들은 없냐? 친목질하게. 뭐 친목은 했으니까 보석은 못 챙겨서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석을 먹을 기회는 플레이 타임에 비례해서 다 생기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게임 오래 하니까 뭐 되겠지 뭐. 어우 손 아파. 야 열산지 11명이라고? 진작에 나오지 씨. 했다. 그렇지. 날의 법. 이 과야지 이거. 응급처치. 동료들의 레벨업을 위해서. 야 병사 수준 봐라. 한명 맺었으니까 가도 되잖아. 이제 리리아 쪽에서. 어우 야. 달달해. 쿠이구펜이라는 NPC가 있는데 너가 뭐 해줬더라? 그 어떻게 퀘스트 잡는 것만 해줬으면 됐나? 가볼까? 무기에 관심이 있어. 아 이것도 얘가 해봉해 주는 거였지? 친목 이벤트 하려면 어떻게 하더라? 일단 보석이 필요하네요. 기승전 보석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보석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보석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데리와 줄카. 줄카 내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쟨? 야, 한판 떠? 줄카 한판 떠? 장기 올라가. 이거 내가 여기 위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군단 없지 전쟁. 이 진영 잘 잡으면은. 좀 애매하다 50명 저거. 일로 와봐. 얼음 쪽으로 내려가자. 이기면 복군 된다. 야 놀도 진짜 많다. 36자리가 9명 있고 순찰자가 7명 있고 55자리가 2명 있어. 사냥꾼도 3명 있고. 너무 세긴 하네. 줄카에 사신 있네. 나도 꽤 세졌거든요? 진영만 잘 잡으면 이깁니다. 솔직히 기병은. 돌지만 막으면 돼. 야야 비켜 빨리 비켜. 일로와 빨리 와. 그치 지금 눈 뽀득뽀득해서 못 올라오지. 오는 거야? 뭉쳐 뭉치면 잡아 솔직히. 돌지만 막으면은 어떻게 비빌 수 있어? 아 너무 많다 근데. 야 너무 많다. 자 빼야겠는데 한번. 잘 뭉쳐봐. 오, 야 심했다 이거. 얘 진영이 안 좋았다 솔직히. 훨씬 더 고지되어야 되는데 내가 눈 뽀득이는 거 보고 너무 눈이 나갔어. 말은 눈 뽀득이어도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헬이었어. 포인스브룩에서 센거못 데려올라나? 먹이가 필요해. 어그로를 줄 녀석이 필요한데 진영을 짜는 동안 딱히 없네요. 13,000원? 돈딱 10만원 있고 13만원이었나? 전에 그 루나 뭐가? 돈이 필요하다. 돈이야 돈 다. 자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제국으로 데려갈까?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300명은? 제국군들이? 이리 와봐. 이길 것 같은데? 자신 있어 나. 제국을 믿어 나는. 전투부대 에바야? 아, 씨. 위험한데?
오, 야,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개 놀랐네. 어, 깜짝이야, 뭐야. 이리 와봐. 잘 가야 되는데? 이리 와봐. 맞물리지 않으면서. 야, 이거 위험한데? 바쿠스가 드샤르랑 싸우면 괜찮거든요, 지금? 바쿠스가 바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드샤르랑 싸우면은, 아, 드샤르가 바쁘기 때문에. 아, 너무 애매하게 보네. 씨. 이리 와봐. 잘 꼬시면 될 것 같은데? 군대는 빼고요. 쟤는 제국병한테 매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고 싶지 막. 군침 돌지 막. 아, 저 세 명째 저거 뭔데? 제일 위험해, 저게. 아, 속과 내든데. 야, 일단 전투부터 잡아. 뭉쳐, 뭉쳐, 뭉치기만 하면 돼. 뭉쳐, 가지 말고, 멍청아! 말 방어로도 세울 수도 없어서 너무 멍청해 가서. 틀어 막아. 어, 이제부터 우리 시대야. 그렇지. 싸 먹어. 그냥 싹 먹는 거야. 긁어 담는 거야. 어쭈? 사부르로 딜러? 요것도 먹어. 그렇지. 전제공주를 내가 때려줘야 되는데 딜이 박히니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아, 뭐 했니? 잘 잡았죠, 이번에? 셋! 몇 명이야? 다섯 명? 그렇지. 야, 겸 잘 먹는다? 검사? 저렇게 먹어주면은 금방 올라가지. 그렇지, 그렇지. 군단병 쎄. 강해. 무난해. 올라가는 티어 생 올라가는 금방 올리는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세지. 아, 썩었어? 저런. 그렇지. 9000. 이리 와. 강하다 지금. 강하다. 이리 와봐. 우리 제국으로 가자. 우리나라로 가자. 여기는 없겠지, 자투. 설마 있겠어? 이리 와봐. 먹고 싶지, 야.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데. 지금 레이븐스랑 전쟁 났기 때문에 여기 없을 것 같거든, 영주들이. 안전하게 여기 경유해서 가자. 전쟁 국가도 없고, 지금. 딱이야. 설마 얘네한테 잡아먹히겠어? 황제 마리우스한테 맡기자고. 이제 즈은아한테. 좋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니 이렇게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있는데. 야야야, 자, 쟤는 왜 저러냐. 야야, 미친놈아. 아, 내 건데. 아, 내가 다 물어봤는데. 아, 이거를 가다 잡아먹네. 감사합니다. 넌 이제 내 포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이게 무슨 즐거운 일이야. 아, 근데 상위 티어 놀러는 안 들어올지 내가 까먹고 있었네요. 강한 놈들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얘기해가지고 님들 속아가지고 고생할 수 있는데. 어, 강한 놈들 안 들어와요. 근데 까먹었네요. 내가 패날못이라서 까먹었습니다. 이 정도? 드디어 보석 먹었죠? 솔직히 하루에 보석 하나 먹으면 저는 그날 목표 채웠다고 보거든요? 아, 뭐 하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야, 드샤르 너무 나대는데? 솔직히 드샤르가 아무리 나대도 지금 땅이 저런 애한테 나대는 거 아니지.
신갈은 뺏었냐? 신갈도 못 뺏은 주제. 아, 그럼 안 되지. 다이아몬드도 있어? 다이아몬드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킬 때쯤 되면 알게 되겠죠? 쿠알리스 보석을 주면 당신을 풀어주겠네. 일단 쿠알리스 보석이란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누가 어떻게 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전에 할땐 다이아몬드가 없었거든요. 자, 일단은 가볼까? 무기에 관심 있어. 여기 있어. 자, 이제 열리죠. 33만원이었냐? 힘 29라고? 실화야? 당기는 님 10? 아 이거 잠깐만 님들 이거 에바 아닙니까? 이랬었나? 전에도 이랬었나? 전에 힘 맥스 전에 힘으로 키웠었나 보다. 와 이거 좀 위험한데 나? 이거까진 괜찮네. 근데 저거조차도 16만원이야. 유니콘 뚜껑도 좋은 거 있죠? 뚜껑은 제가 독립을 하면 어차피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왕관을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뭐 들어갔다 나왔다를 뭐 반란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속국됐다가 다시 나오고 뭐 그걸 계속 반복을 해서 왕관을 뭐 동료랑 다 매길 수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굳이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있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거르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야, 1080에 24? 미친놈이네. 41? 이게 더 좋지. 이거 25% 페널티잖아. 양손 되는 건한손 쓰면은. 야, 너무 황홀하다야. 아, 황홀하다야. 황홀하다야. 야, 이거 자, 가져가야 되나? 황홀하다야. 어우, 야. 어우, 야. 17만 원만 모으자. 어우, 야. 어우, 야. 이거 안 줘. 열 때마다 보석 내는 거 아닌 걸로 알아요. 한번 내면은. 볼수 있죠? 열 때마다 내는 거였으면 오늘 피눈물 좀 흘렸지. 저 괜찮은데 느낌. 다른 중립영웅 데려가자. 말티즈? 말티즈 되냐? 말티즈는 안 되겠지? 말티즈는 우리 제국을 위해서 미리 내가 제거를 해놔야 될것 같긴 한데 보석을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신문관 언제 사라졌냐? 단순하게 재우기 힘들기 때문에 말티즈가 있으면은 배제를 해놔야겠네요. 어딨냐 말티즈? 없어졌다? 여깄네. 말티즈가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우기가 끊기거든요. 뭐야? 이게 왜 이래? 졌어 한 번? 말티즈를 이겼어 한 번? 1200 이내를? 실화야? 감동적이야. 이제 보석으로 능력치를 사면 되는데 전 능력치 먼저 사겠습니다 일단. 장비도 껴야 되고 단순하게 기선을 모으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능력치 사겠습니다. 동료 능력치를 후반에 사는 걸로 아는데 일단 내 능력치를 살게요.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내 능력치를 살게요. 그리고 동료 주는 걸로 조셀린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료는 뭐 나중에 줘도 되니까 숙련도 같은 거는 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 무기 기술에 따라서 차후에 줘도 문제 없으니까. 파이어즈 밴드 레이븐스턴 나쁘지 않죠. 약간 저기가 이제 대립이 돼 있으면은 여기 좀 안전하기 때문에 말티제가 체력이 어느 정도 차야지 전장 출연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잡아먹으면은 14%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을 치는 걸로 알아요.
이제 그리고 중립영웅이 출전을 하고 나온 직후에도 체력이 낮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기를 했다가 잡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패치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전버전을 해서 제가 16%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리 와봐. 먹고 싶지 않냐? 너 매력 있지 않냐 막? 아 저거 애매하게 맸는데 살레온 지금 들어오면 밀리거든요. 그게 30%면 먹을 것 같은데? 일로 와봐. 그렇지! 영혼을 갈아 넣는다. 야 포로 짱 많아. 포로 1600명이야 분명히 풀이야. 잡아도 너무 많이 싸운다. 근데 야 아우 아 오늘 두 개? 이게 주말의 힘이야? 이게 주말반의 힘인가? 아 오늘 재밌는데 어우 야 세게 나왔다. 야 황송아지 이 정도면은 야 황송아지 황금 송아지. 뭐 11마리짜리 있으면 그때 빼는 걸로 하고 한꺼번에 다 가져가자. 귀찮다. 없네. 야 용병 검사 21명이요? 제정신인가? 너무 황송하지. 장창병 11명에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얼마나 우리 애들 잡아먹었으면 이렇게 나오냐? 아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다 찼다고 벌써? 어 잠깐만 다 찼다고? 방금 싸웠는데? 내가 얻기 어려운 진짜 좋은 놈들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데 신기하게도 없네요. 그 내가 알기로 얘 한 번 이긴 걸로 아는데 이슬란디를. 나 놀드르가 없네. 놀드르는 뭐 내가 못 먹는 티어가 더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데려가죠 그냥. 뭐 오늘 흥했기 때문에. 야 오늘 대박인데? 코알리스 보석 대박인데 그냥? 그냥 대박인데 이거 어쩌냐? 오늘 되는 날인데? 용병 저거 장교만 다 만들어도 얼마나 쎄. 야 어 잠깐만 지금 전장 안 났을 때 지금 능지 사자 그냥 아싸리. 없네 여행자가. 어 이거 오늘 당황스러운데 좀 드자르랑 전쟁 나면 좋겠다. 먹을 거 많다 드자르. 야 500이야? 드자르 정도면 한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티어가 너무 높아서. 어우야 뒤도 위험하다. 어야 어디서 이동을 해? 맞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어, 너무 잘 풀리는데 오늘? 당황스러운데? 아니 말티셰를 봤는데 말티셰가 아퍼해. 이미 아퍼하고 있어. 너무 먹기 좋은 타이밍이잖아. 어, 오늘 너무 좋은데? 어 제국 편든 이유가 오늘 딱 나와버렸는데? 이 정도면은? 제국에 붙은 거 후회 안 합니다. 치안 용병 같은. 야빅스 올름했어. 가자. 멀리 있네. 전쟁 국가 없고 뭐 중립용 만나서 도망가도 상관없고 솔직히 말해서 많이 흥했네. 부대사기 94 가자 빨리 가야지. 근처에 젠데기 때문에 못 만나도.
좋아. 깜짝이야. 없니? 여행자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없어도 없네. 그냥 아예 없네. 발론불에 가죠. 오늘 운이 좋네요. 정말로 하루에 두 개는 전혀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우리 좋아해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셔야지 내가 받아 먹는 거기 때문에. 아, 위로 올라갔어? 아이씨. 애매하게 먼데 올라갔네, 심지어. 센터풀도 안 거치고 그냥 올라간 거 같죠? 센터풀 아예 안 거치나, 쟤는? 빨리 올라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잡겠지, 이번에. 그렇지. 엘릭서. 아직까지 이식 올라가네요. 얼마, 세 번인가 먹으면은 1로 된다 그랬나? 그럼 이걸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식 줘. 어때? 야, 숙련도 괜찮네. 이제 실전형인데. 매력 20이죠? 민첩 15. 힘 18. 굉장히 쓸만해졌네요. 계속 지능 줘야겠다. 오늘 흥하는데? 이거 베트남인 프레드릭 방패 바꿔도 되겠어. 굉장히 괜찮네. 기분도 기분인데 방패는 아니야. 방패는 방패 바꾸는 거 오버하고. 무기가 있어야 되네. 야, 너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거 줘도? 그럼 그거 6이야? 지금 12밖에 안 되면서? 전형적인 훈수충이구만. 자기 지능보다 더 많은 거 알려주려 그래. 웃기는 놈이네. 모닝 들어 이제. 양손 높으니까 뭐 깨지면 알아서 싸우겠지. 방패 활용하시고요. 되는 날이니까 걱정이 없네. 또 하나 꽂혀볼까, 이렇게 된 거? 황마 그냥 꽂혀봐. 여기 지나가도 뭐, 나 건들 놈도 없잖아, 여기 막 지나가도. 야, 이거, 야, 그건 아니지. 먹을 게 없잖아. 아, 이거 위험한데. 여기 전쟁 도중에 다른 나라랑 전쟁 나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땅이라고 야노스 하나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난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네. 먹어서 이득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 세기 때문에 수성이 손절해야겠는데. 저는 이제 각성했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발 물러서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그 보험에 이제 기바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공방이기 때문에.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나. 야, 44야 저거 데미지? 진짜 놀두르게 세긴 세구나. 저게 44야? 미쳤네. 비싸지만 사간다. 뭐 없나? 중립용 없냐? 쟤 오기 전에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드샤르 쪽에서 하나 풀리지 않았나? 드샤르 병사가 많아서 잡아먹었나 봐. 전에도 뭐 보였다 안 보였었는데. 집이구나. 이뭐 브랄리인가 그러는 다 숨지신 부분입니까? 아, 여기 있다. 800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쓴데? 드샤르가 이기면은 내가 거기서 꼽사리 까서 먹을 수 있는데 드샤르가 이겨줄까 얘를? 드샤르 총사령관진이 어디지? 지금 왕 위치를 물어보자. 전쟁 중이니까.
일곱 십자 성체 방면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수비를 간다는 거야? 아, 총사령관 가는 건가? 총사령관 가는 거면 자기 구역으로 안갈 텐데 포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 있는 건가? 어, 애매하게 와 있네, 얘네 다. 이거 내가 갖다 붙여놨다가 지면은 확 커지거든요, 쟤네?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이단신 뭐왜 이렇게 세냐? 와, 엄청난데. 일단 따라와봐. 오, 저거를 넘겨주네, 그냥? 아, 맞다. 얘네랑 적대가 아니지? 아, 맞다, 맞다. 아, 까먹고 있었네. 이단신문과는 다른 나라랑 함부로 안 싸우지? 아. 이래서 알못이 안 돼. 내가 알못이라서 또 이거를 넘겨줘버렸네. 아, 말. 아, 근데 귀중한 병사들인데, 저거. 센 놈들인데. 같네. 장교 넷. 뭐 베이스가 셌으니까.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네요. 30명이 사라졌지만 안 깨졌으니까 뭐 정예 사수요? 4명. 데려갈 만해. 란돌프 있네? 아, 안세. 안세나. 그만 나와라. 이거 저거 가져가는 건좀 그렇고 내가 무기 숙련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돈좀 아껴. 지금 확정적으로 쿠알리스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전쟁으로 이득 볼 만한 것도 솔직히 거의 없으니까 레벨링도 충분히 했고 충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놀도르를 향해 가겠습니다. 놀도르가 친목질 할수 있게. 얘네는 이단신문이랑 싸울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내가 못 먹으니까 의미가 없지. 친목이나 해서. 아, 근데 친목하려면 내가 얘네 군대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있을까? 생각보다 센데. 지금 단계에서 비빌 거 같긴 한데. 전에는 더 약할 때 붙었었나? 어쨌든 비빌 것 같긴 한데 이길진 모르겠네. 영주랑 싸워야겠다. 영주 끊어야겠다. 필드전으로 군단병 베이스니까 끊어먹을 수 있으니까 필드로 끊어야겠다. 레벨링하고 오늘은 솔직히 쿠알리스 두개 먹었으면 이미 오늘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막 개꿀 빨았는데 여기서 더 노리는 건 욕심이고 아까 30명 먹힌 게 이제 그게 시작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레이브스 그냥 때리자. 색깔은 비슷한데 우리 게 아니니. 하이랜더 몇 명? 5명? 나쁘지 않지. 노래가 내가 랭킹 순으로 막 깔았더니 랭킹으로 깔았더니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 뭐 저작권은 승인된 노래니까 상관없겠지 뭐. 아 들어가 싸우는 건좀 오바다. 너무 많다 자투가. 자투랑 붙인 다음에 내가 같이 붙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도 자투랑 별로 안 친하고. 가자. 와 미쳤네. 한번 싸움 붙인 다음에 도망가면은 이단신문끼리 싸우다가 약해진 거 내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야 뭐야? 아왜 내려보내지 마 살레온. 위왜 이렇게 나대 갑자기. 하나 먹어줘야 되나 내가? 좋아, 살레온 데려왔나? 아, 큰일 났다, 졸립다. 아, 이렇게 이득 바라는,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재미 봤는데 지금 졸립다고? 말도 안 돼.
물좀 떠오겠습니다. 혈압약도 먹어야 되니까. 언제 이겼냐? 야, 역시 이제 급이 다르구만. 아, 살레온이야? 살레온이면 안 되지. 살레온이면 사기 떨어지는데. 그렇게 살레온이랑 피 터지게 싸웠는데. 군단병. 아, 레이븐스턴이야? 레이븐스턴 빼야 되잖아, 나. 아, 빼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적대 지금. 아유, 좀 큰데 이거는. 잘 잡아봐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곤란한데. 데려오자. 땅이 너무 없어 지금 우리나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드자르랑 살레온을 지나가야지 제국이 있냐. 아씨, 아, 이거 너무 민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거의 뭐 섬나라 하나에 점유했는 원시민 부족이야. 그 정도 점유율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군대비 올라가는 건 좋아. 에토스만 주면 나는 도망갈 거야. 아, 빨리 전쟁 걸어봐 드샤르랑. 아, 레이븐스톤이야 하필이. 아, 짜증나네. 하필 레이븐스톤이야 개뜬금없이. 이거를 포기한다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잠깐만. 드자를 한번 배신 때릴까? 아, 근데 드자 데려올 방법이 없잖아. 아, 좀 아낄 걸. 아니야, 아니야. 자극하지 마. 드샤르 자극하지 마. 아, 드샤르 한다. 놀로르. 자꾸 헷갈려.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놀도르 드샤르. 발음도 그 겸이야. 돈이 안 모인다. 자투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자투다. 만만한 건 자투다. 센터풀 일단 갔다가. 아, 센터풀 가면 안 되지. 미쳤나봐. 몸에 신에 일단 징집하고. 레이브스랑 싸우게 되면은 내가 도끼병을 쓰면 안 되는데. 도끼병 강전사 쓰면 안 되는데. 강전사가 못 버틸 텐데. 야야, 이거 덤빈다고? 군단병 4명 있어? 얘 나름 까리한데. 검투사 하나? 쟤도 나랑 붙으려면 약간 이제 계산하고 붙어야지. 들어와. 내가 이기지. 나 방패 베이스인데 쟤네 궁병이고. 진영 짜냐? 나쟤 병종 조합을 못 봤다. 아, 진영 짠다. 이거 궁병이 줄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빨리 가. 아, 그냥 시작하자마자 달렸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 오히려 언덕 애매하게 먹는 위치면은 내가 오히려 언덕 먹기 시작할 때딱 올라가서 안 맞고 때리니까 좋은데. 위치 좀 봐놔야겠다.
아, 이거 안 된다. 야, 바로 달려. 평지지? 안개 있는 평지지? 빨리 달려. 바로부터. 붙어서 어그로 끌고, 내 죽은 다음에 달려드는 거 보면서 기뻐하겠어. 너무 멀다, 야. 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네. 이렇게 여건덕이면은 여기서 진짜 자리 잡으면은 약간 이득이지. 농민도 있고. 그래서 셀것 같은데? 어, 야, 뭐냐 저 조합? 아, 뭐야? 경비 뽑아야 된다. 충분히 뽑을 수 있어. 질만한 조합이 아니야. 용기사는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솔직히 그래도 이겨. 어, 저 정도 지원이면은 사실상 지원 없는 거지 먼 거리는. 그렇지. 이제부터 붙은 다음부터 이제 교환비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죠. 안 나와? 큰일 났네. 붙어. 그렇지. 아직 우린 덩어리기 때문에 저기 좀 흩어진 놈들 좀 아파하고 있긴 한데 덩어리만 무사하면 이긴다. 덩어리만 유지하면 돼. 덩어리만. 공병 솔직히 유격병 5명이면은 버틸만 하지. 되냐? 1대1 교환인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뺄까 한번? 왜 저렇게 밀리냐? 나 회복되면 너 죽어. 어, 딱서 있어. 야, 가지마. 서 있어. 야, 가지마. 가지마. 야, 가지마. 회복되면 바로 죽는 거야. 바로 숨도 못 쉬는 거야, 그냥. 아, 제국이라 안 쓰는 게 아니라요. 궁병이 중간에 티어가 하나 있어요. 그니까 이제 30레벨에서 다시 올라가 35레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군단병은 20레벨에서 그냥 바로 35레벨 최고 티어까지 바로 한 번에 올라가서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예. 훨씬 티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싸우기 위해서 회전력으로 이기 위해서 군단병 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공성에서 이제 추가 병사가 나오면은 깎아내는 거 힘싸움으로 이제 깎아내고 살아남는 거.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어느 정도 깎아도 빼지는데 여기서 안 빼지더라고요. 추가 병사 나오는 거. 그래서 일부러 군단병으로만 접했습니다. 공성에서 나오는 거 깎아내고 빨리 복구되니까 회전력으로 싸우게. 솔직히 너무 지금 전략이 개떡같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조합이 이렇게 편중화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어디 갔냐? 아, 깜짝이야. 아우 씨. 어우 야 그래? 쇠뇌병으로 싸우기에 레이브스턴은 DPS도 많이 밀리니까 쇠뇌가 딜이 세게 바뀌긴 해도 이 모드에선 궁병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네이티브에서 단기님이 한 3에서 5였나요? 제일 높은 게? 얘는 기본 6, 7이기 때문에 쇠뇌가 더 세긴 하지만 데미지가 조금만 이제 단기님은 14%씩 올라가기 때문에 찍으면은 조금만 차이 나도 엄청나게 세집니다. 한두 개 차이 나버리면은 괴물이지. 무기 자체도 센데 원거리전으로 쪽도 못 쓰기 때문에 밀집으로 해서 그냥 완전 덮어버려서 적을 엎어져서 밀어버리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추적자 뽑을 돈으로 질럿 그냥 다 뽑아가지고 가스도 안 켜고 그냥 질럿 다 뽑아서 밀어버리는 무식한 조합. 지금 단계에서 조합을 안 짜는 게 사실 이제 다른 네이티브 같은 관련된 그런 쪽 모드였으면 조합을 짰거든요.
짜서 운영을 하면서 하면은 약간 이제 손맛도 있고 좀더 병사가 이탈이 안 되는데, 이 게임은 이제 중립용이라는 병사들, 용병들이 다양하고 걔네들 전부 다 이제 기본 병사들보다 강해요. 반려에서 이제 전문 검사가 제일 세잖아요, 보병은. 걔네들보다 이제 보병 장교급만 돼도 걔네보다 센데, 이 게임에서는 용병들이 훨씬 강한데다가 기사단이라고 더 높은 티어가 있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붙는 게 낫습니다. 한 점에다가 화력을 집중시켜서 경보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였나? 내가 딱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 할수 있는 것만 딱 정해서 그것만 하고 빠지게, 전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발더스 게이트에서 조합 짜서 막 소환수 소환하고 뭐 디워프 걸고 막 파괴 마법 쓰고 그랬는데 촉도 못 썼죠 어제? 악마의 왕자 그 개코 원숭이 두 마리 합쳐놓은 놈한테 결국 점사 해가지고 딜로 찍어 눌렀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략을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돈이 필요하다. 자투 사냥해야 된다, 이거. 사교돈 돈이 안 되니까 강한 데 위해서. 자투다. 가능하면은 놀도르도 같이 힘내서 또이또이 하는 걸로. 도끼병. 와우. 안 도와줘. 아니. 아니, 맛있겠잖아. 근데 일단은 자투 좀 잡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잡기 좀 애매하네 속도가. 도끼병이 올라가느냐인데 안 올라가겠지? 아, 도끼병 올리는 것도 힘들다. 어딨냐 얘네? 저기까지 갔어? 아, 애매하네 이거. 오, 야! 갈 뻔했네. 한번 붙어? K 유다 체력을 봐야 돼. 유다 체력을 봐야 되거든요. 100%네. 놀도르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놀도르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국에 데려가서. 제국 아직 남아 있나? 드샤르가 남아 있지 않을까? 리디아 쪽에. 아, 이거 위험한데? 한번 갔다 쟤네들. 땅 모여, 땅 모여, 땅 모여, 땅 모여, 땅 모여, 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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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야, 얘네 왜 이렇게 말안 듣냐? 그냥 돌진하는데 지 맘대로. 나 돌진하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지 맘대로 돌진해. 밉상이야. 그렇지, 흘러나오는 것부터 제거를 해. 그렇지. 그렇지, 압살. 그럼 왜 측면을 보고 있니? 정면에 적이 오는데? 어우, 야, 딜좀 봐라. 어우, 야, 내려줘! 내려주세요! 내 말이 나 배신했어. 야, 얘 잡어! 얘 잡어! 얘 잡어! 그렇지. 어, 야. 그냥 잡을 수 있지 다. 그렇지. 무난한데? 쟤까지 먹으면 진짜 방종에도 아깝지 않다. 파괴자까지 먹으면은 방종에도 아쉬울 거 없어. 그렇지. 사기와 명성. 생선 3개 들고 노나 먹으면서 다 이기고 있어. 좋아. 제가 꺼울 수 있냐?
와, 미쳤네. 일단 이렇게 와봐, 와봐. 잘 가야 된다. 놀돌이한테 씹히면 안 된다. 아우, 쟤 뭐야? 1300 뭐야? 남기자. 거리 잘못 잤네. 아우, 쟤1300 위험한데? 쟤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겠는데, 멀리? 21 도너반 21 좋아. 가부 올것 같아. 병종이 두 종류니까 고작 두 종류인데 가부 올것 같아. 어떻게 도너반 올라가 지능. 도너반이 수술하는 거야. 도너반 당기느님 5까지 찍으면은 사실상 더안 찍어도 충분히 싸우니까 잘. 빨리 와라. 1300만 안 꼬시면 된다. 1300 문제야, 이제. 어떡할 거야. 아, 여기 너무 많네? 일로와. 어우, 위험하다. 아, 300짜리 꼬셔야 되는데 너무 부담된다. 야, 이렇게 넘으면 이득이지, 내가. 쟤들 뭐, 튀어나가는 애들 뭐야, 정체? 물집이나 해. 무쇠의 기적이냐? 마가몸으로! 그렇지. 돌진. 둘러싸, 둘러싸, 둘러싸! 뒤로 못 빠져나가게. 그렇지. 망치로 다리, 말 다리 부러뜨리고. 나간 애들 위험한데, 이거. 잘 먹고,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그렇지. 나간 애들만 어떻게 막으면은. 어우, 야. 차징 막았고. 아, 저런. 나활 진짜 오랜만에 쓴다. 아, 야, 잠깐만. 아이, 오바예요. 그렇지. 너 왜 잘 맞추냐? 쟤야? 잡았구만. 그렇지. 찌꺼기 빨리 썰고. 난내 눈에 보이는 건 쿠알리스밖에 없어. 쿠알리스 내놔.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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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미쳤나봐. 너무 잘 주잖아. 같이 싸워도 못 이긴다, 저거. 음식이나 챙겨.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더 이상 늘리지 마, 병사. 아무것도 늘리지 마. 쟤 조심해야 돼. 절로 가지 마. 또 죽어.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위험해, 저기. 위험한 동네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와. 얼마나 맛있어 보여. 리리아의 손 뗐네. 왕이 계실까? 우리 왕이 아니어도 돼. 근데 솔직히 우리 왕 아니면 저희까지 데려가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 왕 없으면은 보이세요. 조만간에 내가 혼자 잡을 정도로 강해진다. 있냐 우리? 우리나라 있니?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야. 빨리 와. 내가 먹고 싶지? 그렇지 와. 퀄리스 보석으로 더 상위 티어의 장비를. 오 야야야 싫어요? 되는 거야? 되니까 붙은 거지? 된다. 된다. 그렇지. 하, 아, 너 내 거야. 어이, 오늘 세게 나오는데. 사냥꾼 둘. 44? 이 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냐?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이 너무 너무 야 이거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얘네로 줘봐. 레이븐스턴 살레온 둘 다 쓰기 좀 거시기 한데 지금 정황상. 얘네로 줘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이거 내가 안 들어갔네 포로. 아 돈이 저기 노다진데. 야 우리 왕 뭐야? 아 나 이제 저거 한 만 원치 놓친 거 같은데. 됐어. 쿠알리스를 얻었는데 만 원이 뭔 상관이야? 오늘 난 쿠알리스를 먹었는데 말이야. 그렇지. 아 이거 어 뭐야 채팅창 엄청 커졌거든 잠깐만요. 어 됐다. 오늘 되는 날인데? 쿠알리스 먹기 너무 쉬운데 갑자기? 시대가 온 건가 벌써? 어 게임이 왜 이렇게 쉬워졌지? 와 되게 열받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이지 게임이잖아. 찾자. 능력치 좀 올려줘. 아 잠깐 얘 말고 싱가리아 바로 옆 동네네. 야 근데 마리오스 쎄가지고 뭐 좀 하겠는데 쟤? 제대로인데? 아이 알지? 아 이런 내가 너무 성급해서 그만. 하 내가 너무 성급해서 말이야. 아 이제 1로 된다. 아유 됐어. 1만 돼도 3인데 뭐 토탈. 야 강력한데? 찍을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두 번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응급처치가 되니까. 위험하다. 너무 꿀 많이 빨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나? 와 미쳤네. 가자. 아까 용병 안 데려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거를 다 넘길 정도로 이득을 많이 봤네. 너 배분 되게 좋다. 카심이 가진 기술에 대해 말해보시오. 지금 힘캐네? 21이고? 어 좋아. 카심도 밥값은 하겠다. 장비도 어느정도 맞춰놨으니까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하겠네. 제국 어쩔 거야 이거.
빨리 에토스 노려야 돼. 드샤랑 전쟁해 좀. 야, 레벨업 다 돼서 21대네 다?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이거 지도력 10 찍을 때까지는 계속 찍어야겠지? 9번만 더 매겨주면 되겠다. 쿠알리스 9개만 매기고, 그 다음에 장비 맞추고 천천히 하면 되겠네. 하루에 3개라니. 3일이면 되잖아. 공성이요? 아, 공성은 지금 숫자여도, 조합만 갖춰지면은 한번 붙을 순 있어요. 붙어서 이제 나오는 병사만 먹으면은 계속 이제 넣다 뺐다 하면서 깎아내면 되니까. 조합만 갖춰지면, 조합이 안 갖춰져서 지금 개기질 못합니다. 지금 찐따기 때문에. 기대되는구만. 12만원이라 이거지? 오늘 너무 많이 이득 봤는데, 당황스러운데? 이 정도까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 정도면 마리우스한테 데려가도 되겠어, 이단 신문관. 이단 신문관이 마리우스랑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구. 이거라도 줘라. 너무 줄게 없다. 거슬린다. 야빅스 홀룸. 채워서 이동하면 되겠는데. 중립 아직 먹을 만한 게 없나? 아, 중립만 생각나네. 아, 이거 전쟁 좀잘 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보석에 미치지 않았을 텐데. 딱 살레온한테 맞았으면은 내가 보석을 포기하더라도 에토스에 손을 댔을 텐데. 그리고 아마 이제 에토스를 먹었으면은 기사는 이제 나오고 달달해지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 기사는 지금 뽑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찍으려면은 동료 스펙이 좀 높은 게 좋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으면 동료한테 매겨야 돼요, 내가 먹은 거를. 너무 오래 걸려. 조셀린 어딨냐 근데? 31? 노획 괜찮은 거 맞지? 노획 약간 느낌이 안 나는데? 노획으로 꿀 빨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다 비슷한 거 나온 거 같은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야, 바로 닫자마자 사라지네? 7500. 밥이 좀 부족하구나. 밥만 챙겨서, 어우야. 어우야. 야. 쟤도 한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려서 도망갈 수 있을까? 끝난 싸움이고, 저기는. 너 제거해놔야겠다. 내가 불편하다, 너무. 잡을 수 있지, 쟤면은. 이번에 포로로 싹 갈아엎지 뭐. 수도 애매한데. 누가 살레온 데려왔어. 어딨니? 이리 와봐. 뭐야 저거 파란 거. 이리 와. 그렇지, 야, 빨리 붙어. 그렇지. 합류. 야, 많이 죽네? 그래도 이제, 아,
얘는 이제 보석이 안 나오는 애지만 일단 거슬리니까 제거를 해두죠. 오우야 막 주는 거 아니냐? 쓸만한 방패는 안 나왔네. 아 근데 괜찮긴 하다. 아안 괜찮네. 아 도끼? 살짝 땡기는데? 야 속도 빠르네. 됐어. 이나간 거안 쓰지. 이나간 걸쓸 수는 없지. 양심 있지. 와 이쁘게 나왔다야. 후스카를 급이면 내가 데려간다. 너막 넘겨서 지금 못 봤는데. 새누병 하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네. 좋은 게. 메테나임 데려가야겠다. 대검병. 정규 보병. 새누병. 아, 야, 또안 먹었어, 나. 아, 왜 그러냐. 저 돈인데 다. 아, 됐어. 거슬리는 걸 제거했는데 뭐 돈이 문제야? 자, 안 먹은 걸로만 해도 한 4만 원은. 또 먹으면 되지, 또. 이번에 먹으면 되지, 뭐. 나와봐. 아, 미쳤네, 진짜. 왜 이러냐, 나. 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기분 좋아져서? 쿠알리스 3개 먹었다고 멘탈 나갔나 본데, 지금. 아. 근데 뭐, 야, 4만 원 돈도 아니지. 쿠알리스를 3개 먹었는데, 뭐. 아, 40만 원이 없어져도, 뭐, 감사해야지. 쿠알리스를 3개 먹었는데.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훅 가거든요. 다 밸런스 조절이 된 겁니다, 지금. 괜히 놓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좀 없어져 줘야지. 아, 적국지 극혐. 아, 강력하다. 둘이 같은 금액이네? 사기 평균 이하야? 이겨야겠다. 해치고 와. 사기가 낫다. 이겨라. 쥐고 와라. 와, 조합 좀 봐라. 제법.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잠깐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방패 왜 이렇게 튼튼하냐? 한 번에 깨지냐, 갑자기 왜? 됐어. 어, 그럼 끌었으면 됐어. 잘 잡았네. 그렇지. 깔끔하구만. 이걸로 사기 받아먹고. 아, 좋은 거 가져가는데? 저는 제가 직접 챙겨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저는 기능이 있어서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장비 확인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능력치 더 좋은 가져가는 데도 있는데 가끔가다 더안 좋은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가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가격은 비싼데 약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장비 중에서도 적대구까지 여기 미쳤나 보나. 사기 좀 보자. 38 부족하다. 딱 돼. 덤비는 타이밍 좀 봐. 1700짜리 있는데 그냥 덤볐네? 가라. 사기는 전장에서 이기는 걸로 보충한다. 뭐 얘네들 왜안 달려오냐? 차징 없이 싸우기로 했어? 정정당당하게? 나 먼저. 그렇지. 차지 다 맞아줬고, 내가. 아, 느린 상태로 붙었고. 너 편하잖아? 내가 하는 거는 어택당 누르고 돌진하면 돼. 차지만 안 맞으면 죽지 않는데, 뭐.
아, 죄송할 거 없습니다. 아, 세 마리 남네. 저렇게 남네. 아, 쫓아갈 수 있냐? 투창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 애매하게 남네. 신비산이 있어서 끌어오긴 하겠다. 그렇지. 어우, 야. 17사기, 어, 좋아. 700, 1800에. 어, 야, 잠깐만. 아, 저 차고 먹어야 되는데. 빨리 와봐, 흰사슴성으로 가자, 우리. 야! 오늘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줘. 어, 저 잡을 애가 없네? 약탈 당했어, 이미? 편하구만? 이리 와봐. 나는 많은 포로를 원한다. 어, 사기 났다. 야, 빨리 와봐. 어디 갔니? 여기까지 갔어? 아, 뭐 저렇게 갔냐? 갑자기 밑도 끝 없이. 물어봐, 야, 백씨 물어봐. 천치배구나 제가. 아, 이거. 아, 물만한 녀석이 없네. 아, 그냥 내려가자. 굳이 먹을 필요 없으니까. 식량이나 줘, 식량이나. 다이아몬드 뭐 저거는 쓰는 다이아몬드 아니겠지? 괜찮은데? 어 괜찮다고 하자마자 아저안 보이더라고. 아 그걸 가져가네. 아 이거 위험한데. 제대로다. 사기도 챙기고 잡아가서 저거 잡아야겠는데? 진짜 잡투 저거 진지하게. 아님 말고 아니라 인수가 많이 줄었네. 돈 주고 살라면 좀 걸리니까 금액이. 그걸 넘어뜨리네. 야 데미지 좀 봐라. 야,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전산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하겠어. 사기 올라갔나? 친밀도? 장교 7명, 검투사 하나. 어디 갔냐, 얘? 보여야지. 왜 이렇게 맵이 나무가 울창해. 와 이리 와봐. 아 미치겠네 얘. 어떻게 이렇게 잘 붙이지야. 아
나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포로 다 데려올 거야. 아, 어디 갔어? 얘, 아, 영웅이 아니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드네. 살려온 데 파이어즈베인 끝났죠? 아, 13짜리 거슬리네. 야, 봐. 어우, 야, 이거 미쳤어. 놀드로 밭이야. 개소리가 들리냐? 필요할 때 보면 저런 이상한 데가 있더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갔냐, 또 이번엔? 라바. 너무 꼬기가 힘들어. 너무 많어, 적들이. 여기서 사는, 여기서 모은 돈들을 다 지금 밥값으로 나가고 있잖아.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친목질 해주고, 풀어주고. 아, 그냥 잡아서 돈으로 바꿔버릴까, 확. 아, 음식 있네, 아직. 그렇지. 진작에 이런 거 가져갔어야지. 얼마나 좋아. 야, 달달한데? 30명? 한 번에 30명? 세다. 이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나훅갈 수가 있는데. 아, 너 말고요. 거래인도 없어? 아무나 데려가서 먹이로 던져줄 놈들 만들어 주자. 살레온과 드샤르 오냐? 드디어 오냐? 드샤르 좀잘 건네받아봐. 야, 얼마만이냐, 조슬린. 아, 야, 얼마만이야? 살아있었어? 사기 왜 이렇게 높니? 야, 조슬린 세다. 32야, 32. 야, 너 흑단검 들고 튀인 거였어? 와, 양심 숨지신 분이었군요. 내놔. 야, 흑단검 들고 간 거였어? 뭐가 없더라고. 뭔가 이상하더라고. 쎄하더라고. 너무 잘 가더라고, 제가. 솔직히 거기 가기 좀 아쉬웠을 텐데 말이야. 그냥 떠나기는. 너무 쉽게 손절하더라고. 아, 그랬구만. 믿는 구석이가 있었어.
울프보드다. 100%야. 이리 와봐. 울프보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포로가 없어서 지금 먹으면 손해겠다. 야, 자투군들 쫓아간다. 울프보드 쫓아간다고? 아무리 배때기가 불러도 정도가 있지. 아, 너무 진짜 끌기 힘들다, 얘는. 아, 치. 내부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네요. 아, 위험한데, 이거? 저걸 둘다 봤단 말이야, 저거리를? 그만 쫓아와. 아무리 그래도 네 속도는 안 돼. 아, 큰일 났네. 가망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다. 아, 나 포로 필요한데, 쟤. 이리 와봐. 진짜 한 번만 와봐. 숲으로 와. 재미가 있냐고. 아, 진짜 너무 먼거 아닙니까? 솔직히 가서 근처에 뭐 있을 거 아니야? 잘만한 거 같은데? 오! 살레온 근처라고? 저 먹어야 된다. 너 먹고 먹어야 돼. 야, 빨리 와봐. 빨리 와. 너 먹고 먹어야 돼. 네, 쟤 허접해 보여, 느낌이. 야, 여기 뒤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둘다 2.0이야? 포로가야, 포로 2,0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냐? 그렇지, 그렇지. 야, 69 물어봐, 69 물어봐. 아, 지 쫄보 새끼 저거. 야, 부는 녀석이 하나도 없네. 야, 일로 가면 아무도 없어, 무는 놈들. 저기 놀돌이가 있을 리가 없지. 전혀 안 멈추는데? 우차냐, 이거? 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따라갈 수 있나 본데? 따라갈 수 있네. 야, 이거 따라가네? 따라갈 수 있는 거 맞냐? 느낌 쎄한데?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빨리 물어. 살려면 가야 되나? 나도 지구까지 쫓아간다. 밤에 더 빨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엘프라서 밤이 빠른가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모든 걸 바쳐. 그렇지. 그렇지. 까먹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저거 보다가 까먹는다고. 3,500인데 이거 일자리 안 들어가도 되지? 오늘 되게 집중했다. 갑자기 마지막에. 아, 자투코인 터졌고요. 이게 자투의 맛인가? 좀 많이 없냐? 3,500이나 있는 놈들이 이렇게 없어. 전쟁군주.
이런 애들 말이야. 아, 얼마나 좋아. 챙겨, 돈이야, 다. 놓치지 마. 그렇지. 됐어. 모아도 그냥 챙겨, 무직하게 가. 부어도 센 순으로 다 데려간다. 아, 1800이 여기서 걸리는 거였지? 야. 묵직한데 묵직해? 팍팍 나와봐. 이렇게 나오지 말고 팍팍 무 봐라. 자 나와봐 좀. 아 더럽게 안 나오네. 한꺼번에 나오려고? 한 마리씩 나와. 뭐야 왜한 마리씩 있어 다? 어떻게 대처먹은 일이야? 버릴 애들이지만 공짜인데 데려가야지 비싸게. 뭐 하나씩 있냐 다? 아우 짜증나네 진짜. 아 손가락 아파. 잘했다, 3,000명이야? 잘해서 떡상했네, 야. 울프부드. 7억 없는 것 봐라? 아, 야, 이거 아주 대치 맞다. 아, 야. 잘 가야겠다. 잘 가야겠다. 리리아로 가. 치밀도 좀 봐, 나. 10,000원? 아, 별로 안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빨리 살레온으로 가자. 설마 죽었니? 레이브스톤이랑 화평 왜 줬고요? 메인 눈으로 봐라. 살리온 근방에 중립 영웅이 어디 있는 것이냐? 약한 놈이라 금방 죽은 거 아니야? 나 정신없이 가서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부루하하하하하. 내 손이 죽는 거야. 내 생각에 얘 약한 놈이거든요. 웃긴 이름이었어. 그래. 얘야, 탄약병 좀 많다? 야, 많이 데리고 있네, 줄지도 모르고. 나꽤 세거든, 은근히? 포스카 해야겠다. 왜냐면은, 방어력이 높아야 돼. 딜안 박히는 애들로 가야 돼. 이 조합이면 엔간해서 안 지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보병 위주로 숭배자. 니가 마지막, 방종 시간인데, 니가 마지막 쿠알리스가 될 거라고 난 믿어. 들어와! 딱 모여라. 하객진으로 간다.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을 쓰겠습니다. 애국자니까요. 딱 와! 솔직히 말해서 하객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애국심으로 본 명랑 이순신에서 하객진이 거지같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마리 하객진이지 명랑이 순신에 나온 하객진은 그냥 어택당 했는데 운 좋게 몰아친 거였어. 보고 황당했어. 씨발 뭐지? 황당해서 보고. 이 정도 양의 차이는 압도할 수 있지? 아야 무슨 둔기만 써. 모든 무기 허가. 들었지? 모든 무기 허가했어 나? 아 이거 이깁니다. 얘네가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내가 알고 중립용 중에 제일 약한 놈으로 알아 얘가. 딜이 거의 안 박힐 겁니다. 후반에 가면은 맞아도 딜이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약한 애들인 걸로 기억을 해요. 138이면은 그냥 씹어먹을 거라고 봅니다. 기병 몇 마리 따위한테 어그로 끌리지 마. 아직 잡을 게 많다고. 그렇지. 나도 여기서 숙련도 좀 뽑아먹자. 저 이제 흑단검으로 바꿨거든요. 태엽감 쓰레기인. 빨리 가자. 쓸어 담어. 청소해.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쓸어 담아라. 내가 숙련도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지켜보고 있겠다. 아니야,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지 썸네일 뽑지. 나 이제 방종할 시간인데 썸네일 내야지. 내 썸네일을 위해 날 죽여줬으면 좋겠어. 야, 너무 세다, 이거. 속도 봤나요, 방금? 장미칼인데? 야, 기억하기로 이 검이 놀도르검 못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법이야? 좀 빨리 죽여줘. 썸네일 찍어야 돼. 이거 다 먼저 다 죽이겠어. 빨리 썸네일 찍어야 돼. 빨리 죽여줘. 잠깐만. 썸네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한다. 썸네일을 위해서 모든 표시를 제거한다. 썸네일 내놔. 다 죽였냐, 설마? 아니지? 내 두건이 붉은색이 됐잖아. 빨리 날 죽여줘! 썸네일 찍어야 돼! 이쁜 썸네일을 원한다. 정안 되면 확 꼬라박아? 확 공성전 꼬라박아? 아니, 그건 안 돼. 그거는 여태까지는 버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강종을 했던 거고. 그런 거할 거면은 그냥 세이브로 되는 걸로 했지. 빨리 나좀 죽여주라. 아, 나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안 쓰잖아. 빨리 잡아봐. 나좀 죽여. 나좀 죽이라고. 여기 메가리가 없니? 죽기 싫을 때는 안 죽이더니. 날 찔러 나를. 얘들 왜 이러냐? 무기력하냐 얘네들? 야, 우리 편이구나. 아이. 빨리, 야, 이거 마를트 찍어야 돼. 얘네 빨간색 썸네일 예쁘단 말이야, 빨간색 애들이. 애들이 진짜 썸네일 1등 공신이란 말이야. 얘네가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썸네일 하면은. 근데 날좀 죽여줘, 빨리. 널 찍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 재야 된다. 이쁜 각도로, 정면에서. 저기다. 아니야. 가까워야 돼. 이거 괜찮은데?
석양을 보면서 내려가는 전사들. 그렇지. 아, 근데 붉은색이 좀 있어야지 색감이 예쁜데. 회색애들은, 아, 허리야. 아, 내 허리. 회색애들은 그냥 회색으로 나온단 말이야. 안 돼,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너희가 피를 묻혀서 붉은색이 되겠다고? 좋은 발상이야. 아, 나, 나, 안 돼. 아래쪽에는 내가 게임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내서. 벌써 다 잡았어? 아. 괜찮아. 썸네일 예쁜 거 찍어보지 뭐. 얼마 남았니? 아, 네 마리 남았어? 다 한번 먹었네, 그러면. 이거 도중에 탭키 누르면은 명성이 안 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웹 끝이 어딨냐? 아, 아직 조금 남았네. 야, 조슬링경. 조슬링경 맞니? 조슬링경 맞니? 맞네? 야, 조슬링경. 오자마자 활약이야? 40명성에 32사기 개꿀. 넌 나의 포로야. 여기서 이제 와 하나 둘셋넷 야, 오늘 네 개죠? 내놔. 네 개인가? 야, 미쳤네. 당황스럽네. 지금부터라도 보병 위주로. 신갈. 노예상인가 여행자.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오기서 내가 이제 더 빨라, 더 빠르고 더 강하다. 이게 쿠알리스지. 그리고 템빨 모닝스타 나왔네요. 노예상한테 팔 때는 노예상 라문이 있거든요. 얘도 이제 포로 상인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통해서 내가 알기로 배 노예로 삼는 걸로 알아요. 그 영화 300 후속작 보면은 막배 타고 가서 막 노졌잖아요. 걔그 영화 그 영화였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팔면 하나에 50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일반 포로로 팔면은 제값에 파는 거. 약탈자 같이 저렴한 애들을 비싸게 파는 걸로 기억합니다. 얘는 저렴한 애들 나왔으니까 뭐 저렇게 팔아주죠 뭐. 저기 그 계산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행자 어딨어? 꿀. 야, 대박. 미쳤네 진짜 오늘. 야, 오늘 만족 게임인데 이 정도면? 대만족인데? 140이라서 숫자도 안 꿀리고. 야, 보 장교라고? 거른다. 야,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세상에. 근데 무역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다. 무역 안 했으면 얘네 이름도, 날짜에 뭐 어디 이름도 기억 못 했겠어. 근데 전에 얘 썼나요? 흑단장가? 아직 엘릭서요.
아직 엘릭서. 한손 300이야, 활 260에. 야, 어떨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미 바닐라로 진짜 엔딩 직전까지 갈 때까지 레벨 빡빡세게도 이만큼 안 나온다, 진짜. 지금 엘릭서로 올린 것만 해도 24레벨이고 24레벨분이거든, 유능치가. 그럼 사실상 46레벨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못 올린다고 볼 정도로 많이 높은 거죠. 엄청난 스탯이야. 대박. 아, 조금, 그래도 이거 찍어야 되니까, 그 30분 찍어야 되니까. 그 지도력 10 찍어야 되니까. 지도력 10 찍으면은 동료들 올려주면 되네? 개꿀이네? 동료 숙련도랑 기본 능치 빨리빨리 올리고 레벨업을 통해서 한꺼번에 올려서 내 세상이야, 이제. 아, 오늘 너무 잘 풀렸네요.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 주말반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제 뭐 7시간 가까이 발더스 게이트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걸 해줘야지 이렇게 잘 풀리면 이렇게 잘 풀리잖아요? 오늘 이거 안 했으면은 어제랑 오늘 아침에 그거 안 했으면 다른 게임 안 했으면은 뇌가 안 돌아가서 지겨워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갔죠?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싱글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님들? 싱글 게임도 적이 있어요. 온라인 게임만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찌됐건 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왜 이렇게 잘 뺏었냐, 얘는. 토바랑 싱가를 뺏었네. 뿅, 수고하셨어요.